금융당국이 금융과 산업을 분리하는 금산분리를 비롯해서 각종 금융규제에 빗장풀기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금융회사는 금융업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융사인 은행이 꽃배달, 음식배달 등 비금융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겁니다. 다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국회 논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음식배달부터 알뜰폰. 꽃배달 서비스까지 다양한 생활 서비스업에 뛰어든 은행. 2년 동안 규제를 풀어주는 샌드박스 제도로 가능하지만 최장 4년 운영이라는 족쇄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가지고 지금 은행이 그런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전속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가 있으니까. 금융당국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을 제한하는 금산분리 원칙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규제 빗장을 풀어 금융산업에서도 BTS와 같은 업체가 출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우리 금융산업도 이렇게 빨리 대응을 안 하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현재 금융지주는 비금융회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다른 회사 지분을 15% 이상 보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역차별 논란이 빚어져 왔습니다. 빅테크나 이런 쪽에서 시작한 회사와 기존 금융권에서 시작한 회사 간에 건전한 경쟁이 일어나서 시장에서 경쟁이 일어나면 저는 혁신은 자동적으로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금산분리가 대기업의 은행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시행된 만큼 은행법 개정이라는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는 난관이 예상됩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